당이 손학규 대표의 독선과 농단으로 대척 간두에 섰습니다. 이제 국민과 당원 동지들은 원내 지도부만 믿고 있습니다. 당을 어지럽힌 그 분들에게는 공포의 외인구단이 출범한 셈입니다. 원내 지도부가 중심을 잡고 이 험난한 파고를 넘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원내 지도부에 참여했습니다. 앞으로 사명감으로 견마 지로를 다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저번에 4월 17일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박주선 전 대표께서 민평당과 합치겠다, 그 문제에 대해서 손학규 대표도 동의했다라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의총에서도 그 내용을 밝혀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손 대표께서 묵묵부답이었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아시지만 그냥 해석기사가 아닌 정말 따옴표 안에 들어간 그 워딩이 어떻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 두 번째, 박지원 민평당 의원이 근자에 손 대표가 민평당 의원들을 우리 당에 받아서 유승민 대표를 쫓아내겠다는 발언을 했다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손 대표가 부인하니까 사실을 얘기했다고 재차 말씀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다수의 민평당 의원님들께서 제게 직접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손학규 대표가 민평당과 합치는 문제에 대해서 민평당은 물론 청와대와도 물밑에서 논의를 했다라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매우 위중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야당을 파괴하는 그런 청와대 행위에 야당 대표가 공모하는 범죄 행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강, 개혁, 화합은 정말 정치인의 도덕성과 정직성, 정당성에서만 기반해서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손학규 대표께서는 이 세 가지 제가 질의한 사안에 대해서 국민 앞에 한 점 부끄럼 없이 밝히시고 이제는 스스로 그간의 정을 생각해서 집으로 돌려 보내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기를 놓치지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발언했던 내용 중에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주장을 하겠습니다. 그 손학규 대표가 민평당과 심지어는 청와대와 물밑 논의를 했다고 하는 내용은 민평당과 합당을 위한 그런 논의를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요. 야당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선거구제 개편과 의원 정수 확대에 관련한 내용을 민평당과 청와대와 논의를 물밑에서 했다라는 그런 소문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야당입니다. 야당 대표가 청와대와 물밑 논의를 했다고 하는 것은 여당, 민주당이 하고자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서 도와주는 민주당의 본부 중대를 자처하는 것이다. 이렇게 다시 말씀드립니다.